안녕하세요.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부터 맛집 소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좋은 점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자전거 타면 그렇지 않아도 밥맛이 좋은데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가서 입이 호강을 하니 정말 자전거 타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살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건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귀신같이 맛집을 잘 찾아내는지 저는 따라가서 먹기만 하는데 갈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맛집을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정보는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맛집 콘텐츠도 이번에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두 바퀴 맛집. 오늘 소개할 식당은 충북 보은의 용궁 식당입니다. 왜 이름이 용궁이냐고요? 전설에 나오는 바닷속 용궁 맞습니다. 용궁은 사실 지명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 용궁이 있습니다. 예천군 용궁면이죠. 용궁면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바로 용궁식당입니다. 직화구이 전문식당인데요. 양념을 바른 오징어와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지글지글 구워서 내놓는데 불향이 물씬 풍기고 맛이 일품입니다. 용궁식당이 예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상주, 김천에도 있고 오늘 가는 보은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동군 용산면에서 라이딩이 끝났지만 저희는 보은까지 갈 겁니다.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라고 함께 라이딩한 그양님이 알려주셨거든요. 35km 떨어진 곳이지만 어차피 서울 가는 길목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네, 저기 보이네요. 주차장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너댓 때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겠네요. 식당 건물은 소박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요즘 서울은 의자에 앉는 좌식 테이블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아직 그대로네요. 괜찮습니다. 메뉴판부터 볼까요? 메뉴 최상단에 있는 오징어 직화구이와 돼지고기 직화구이가 용궁식당의 대표 메뉴입니다. 별미로 먹는 순대는 막창으로 돌돌 말아서 나옵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먹어보기로 합니다. 한 접시가 1인분입니다. 사람 수대로 시키면 싸울 일도 없겠죠. 저희는 막창 순대 맛을 보기 위해서 오징어 직화 두 접시와 순대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보은 대추로 만든 막걸리도 한 병 시켰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오징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서 연탄불에 구워서 나오는데 불맛이 정말 살아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서 나오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막창 순대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참 좋네요. 개눈 감추듯 한 접시를 순삭했습니다. 대추 막걸리는 은은한 빛깔이 포도주 절이 가랍니다. 입으로 맛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마시는 게 보은 대추 막걸리입니다. 맛도 참 부드럽네요. 그 좋은 붉은 보은 대추로 만들었으니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식사로 순댓국을 시켰는데 신선한 재료를 써서 그런지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당이 서울에 있다면 괄키로 돈을 긁어 모을 텐데요. 물론 서울에도 직화구이 전문점이 많이 있고 장사도 잘 되죠. 저도 몇 번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곳 용궁식당의 맛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을 달리합니다. 식당 벽면에는 맛있게 잘 먹었다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팀도 다녀가고 가수 현철도 왔다 갔네요. 전국 노래자랑이 인정했다면 맛집이 틀림없습니다. 서울에 오픈할 생각이 없는지 함께 간 동료가 물어봤더니 연탄불에 굽는 게 비결인데 서울에서는 연탄불 피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면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비법을 전수해주면 제가 한번 개업해 볼 수도 있는데 영업 비밀을 저한테까지 주진 않겠죠. 그나마 예천에서 시작해서 상주, 김천, 보은에 오픈한 것도 아마 가족이나 친인척이 배워서 식당을 연게 아닌가 싶더군요.
체인점은 아닌데 용궁식당이라는 상호를 같이 쓰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친척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연탄불에 직접 구운 오징어구이와 돼지구이가 맛있는 보은의 용궁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보은에 가실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 두바퀴 맛집이었습니다.